합니다. 매콤한 맛이 좀 잡아주고 그래서 맛있어요. 싱싱하고 다양한 재료로 승부하는 육회국 두루치기였습니다. 별별 두루치기 맛집의 이유.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험정신이 그 비밀의 열쇠였습니다. 야, 어떤 재료여도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는 이 두루치기, 이게 좀 지역마다 좀 다르다고 해요. 이게 경남 지역에서는요, 이게 좀 전골 형태로 먹고 하고요. 경북 지역에서는 좀 이게 볶음 형태로 먹는다고 하는데, 저희 셋도 좀 잘 어울리, 두루두루 잘 어울린 두루치기. 생생두루치기. 그렇죠, 네. 네, 근데 이 두루치기라는 단어 속에 그 숨어있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이게 그냥 요리 메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여러 방면에 두루두루, 뭔가 좀 능한 사람, 그래요. 이런 팔방민의 순 우리말이 바로 두루치기라고 합니다. 아, 그러면 앞으로 이제 팔방민보다 순 우리말이 두루치기란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정말 이지혜 아나운서, 도경 아나운서 정말 두루치기세요. 두루치기 같죠? 직장 생활을 잘하네요. 근데 사실 이분 앞에서 네. 뭐 저는 두루치기란 말은 좀 민망합니다. 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는 강성범의 세상 돋보기 시간입니다. 자, 강성범 두루치기 씨 나와주세요. 네. 두루치기 개그맨 강성범입니다. 네. 저희 말로 두루치기 맞네요. 좋은 말로 하면 정말 이것저것 두루두루 잘한다. 그럼요. 맞는다. 네. 나쁜 말로 하면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한다. 뭐 이런. 예. 자, 두루치기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. 자, 질문부터 할게요. 네. 이제 아나운서 오늘 더웠죠? 네. 점심 드시고 나서 뭐 드셨어요? 후식으로요? 예. 저는 팥빙수 먹었어요. 요즘은 커피보다 빙수가 더 좋더라고요. 그렇죠? 네. 잠시 후에 깜짝 놀랄 거 보여드릴게요. 네네. 도경환 아나운서는 본인 전화번호하고 와이프 전화번호 말고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고 계십니까? 제 전화번호랑 와이프 전화번호 빼고는 안 외워요. 다른 거예요, 일단 혼나니까. 못 외우고 있죠? 못 외우고, 사실 못 외우겠어요, 요새. 그렇죠? 예. 예. 도경환 아나운서 같은 경우를 두고 디지털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잠시 후에 디지털 치매를 앓고 계신 도경환 아나운서 같은 분들 만나보시고요. 자, 네.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정말 아이고 셉니다. 놀라운 화면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차량 이용하실 때 요거 신경 안 쓰시면 큰일 납니다. 화면에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. 여러분 함께 확인하시죠.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걷는 녀석. 왜 저러고 있을까요? 정신없는 버스 안 승객. 왜 이래?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 영상들의 공통점은 모두 안전띠 미착용으로 생긴 사고라는 점입니다. 지난 7월 21일 앞서갔던 빨간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도로에 뭔가 뭐야? 저 사람이에요? 정체는 다름 아닌 여성입니다. 정말 위험천만한 정신이 없으니까 어떡해요.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이고. 여기 중국입니다. 승객들이 안전띠를 안 맸죠? 아이고야. 버스는 아수라장이 됩니다. 어휴. 안전띠를 내지 않은 운전자와 안전띠를 맨 보조석의 남성 보세요.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아이고야. 두 사람이 충격을 받는 모습 정말 다르죠? 안전띠의 중요성입니다. 무서운 요즘 휴가 계획 세우고 있는 분들 주목하십시오. 운전 중 안전띠는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? 요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요 사진 보세요. 자, 사고 과정 보여드립니다. 7월 31일 순천 완주고속도로에서 9대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가자마자 이렇게 크게 부딪힙니다. 차량이 전복되고 종잇장처럼 구겨진 사고. 당시 경찰도요, 끔찍한 결과를 예상했다. 큰일 났구나, 이거, 대형사고. 아, 이,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. 그렇게 많이 다쳤을 걸로 생각하고 갔는데,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. 어떻게 안 다칠 수가 있나요? 안전띠를 다 맸다는 거죠. 그래서, 가족 모두가 가벼운 부상으로 끝날 수 있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안전띠 이렇게 됐는데. 미디어. 정말 대단하죠?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안전띠,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해봤습니다. 시내 주행 제한 속도보다도 낮은 시속 48km로 충돌 실험을 했는데요. 자, 보세요. 맸을 때와 안 맸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나죠. 상해율과 사망률도 어마어마한 차이가. 앞으로 확 쏠리면서 뒷좌석에 탄 탑승자도 많이 다칠 뿐만 아니라 앞 시트를 밀므로 인해 가지고 앞좌석에 탄 승객까지 위험을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안전띠만 매면 안심해도 되냐?